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전남 영광에 있는 불갑테마공원입니다. 불갑사에서 2km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지요. 연못으로 단장된 불갑테마공원은 뒤풀이를 하기 위해 찾았답니다. 뒤풀이 메뉴는 전어회 무침으로 준비하는 손길이 바쁘군요. 여느 때와 같이 회장님의 힘찬 건배사가 있습니다. 전어회 무침은 푸짐하면서도 맛이 있네요. 뒤풀이가 끝났지만 이대로 가기에는 아쉬움이 많은가 봅니다. 평소 갈고 닦은 라인댄스 춤은 성실을 유감 없이 봐야 하네요. 저 역시 댄스 파티가 한창일 때 공원 주변을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불갑테마공원의 연못 위는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군요. 중간중간에 정자 같은 휴식 공간도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 최고이겠습니다. 데크로드는 사방으로 연결되어 쉽게 이동할 수 있네요. 연못을 지나니 멋진 나치형 다리가 있는데 봉상교입니다. 불갑천을 이어주는 봉상교 너머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펼쳐지는군요. 영광 파크골프장으로 약 5,500평 규모의 18홀이 조성되어 있지요. 멀리 넓은 불갑저수지가 보이네요. 불갑천 주변 전체가 깔끔하고 산뜻한 생태공원 느낌을 줍니다. 연못 주변에는 다양한 수생식물이 있지만 대부분 수련이군요. 수련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이 일대가 장관을 이루겠습니다. 소나무 숲 가운데 있는 정자 쉼터가 놓여 있군요. 한여름에는 그늘막 아래 쉬면서 운치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불갑테마공원은 구성이 아기자기하여 어느 계절이든 멋지겠네요. 커다란 한옥 건물은 공예체험관이랍니다. 코스모스가 가을을 재촉하는데 다 둘러볼 시간이 부족하군요.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